자, 오늘은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옹기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울산 옹기 박물관이 있죠. 여기는 옹기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항상 혼자만 여행을 다니다가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왔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를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픽처입니다. 오늘 김스트래블 형님과 함께 울주를 왔는데요. 즐겁고 신나는 체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유튜브니까 한번 채널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동여름지도입니다. 저도 항상 혼자 여행하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함께 팀으로 작업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옹기 박물관 너무 기대되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대동여름지도님도 여행 유튜브니까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채널 구경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김스트래블에서는 처음으로 출연한 여성 유튜버입니다. 여성 출연자입니다. 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킴스트래블의 얼굴마담 MQ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킴스트래블 채널에 가장 많이 출연을 해주신 MQ님. 안 와요, 왜? 그러니까. 마스크 좀 올리고. 오늘은 옹기 마을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체험거리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네. (웃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오신 곳은 옹기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옹기 흙으로 체험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흙이 실제로 옹기를 만드는 옹기 흙이고 유약도 옹기를 만들 때 쓰는 그 유약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는 길에 밖에서 많이 보신 항아리 있잖아요. 네. 그 색깔로 그릇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처음 도자기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 처음 하실 때는 도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옹기 흙의 장점을 보충한 그릇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도 하실 수 있는 게 접시나 밥그릇, 국그릇, 뭐 수저통, 화분, 연필꽂이 이런 기본적인 아이템을 하거든요. 저희는 전기물레를 쓰지 않고 이렇게 이걸 손물레라고 해요. 손으로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실 건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흙가래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흙가래라는 게 흙을 굴려서 길게 만들어서 쌓아 올려서 그릇을 만드시는 거고요. 흙가래 굵기는 저희가 예시로 이렇게 이 정도 굵기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내가 뭘 한번 만들어볼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밥그릇. 저는 머그컵. 접시 만들게요. 접시. 그다음에 허그접시. 저희들이 이거 오늘 다 만들면 가져갈 수 있나요? 그릇을 만드시면 흙이 마르는 과정도 있고 가마에 굽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한 4주 걸리고요. 4주? 네. 그다음에 완성이 되면 가지러 오시거나 택배로 받으시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좀 의미 있는 시간이다. 앞으로 내가 써야 할 그릇을 만든다. 네. 자, 접시는 가장 넓은 그릇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흙을 반이 바닥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릇 같다. 네. 저희가 흙을 기계에 넣고 반죽을 했는데 이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 가마에서 고열의 공장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손바닥으로 세게 한 10번 정도 때리셔서 공기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공기 빼주세요. 느낌 좋네. 아프다 충분히 내가 이제 두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요 바닥으로 이게 바닥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구공처럼 동글동글하게
양손으로 이렇게 최대한 동글동글 하실 수 있는 만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이 안 보인다. 네, 이렇게 네, 네. 자, 이제 물레 한 가운데 넣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힘껏 하실 수 있는 만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높이가 어른들 새끼 손가락 끝에 요 정도 두께가 맞는데 지금 이거 높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돌리면서 두들겨 주세요, 손바닥으로. 요 가운데 부분이 조금 볼록해서 제가 조금만 펴드릴게요. 자, 밀어보세요. 돌려가면서 손바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흙이 이렇게 길게 왔다 갔다도 힘을 주지 않고 흙을 약간 굴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굴려보세요. 두 손으로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야, 짜장면 미는 느낌인데? 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두 정도면 됐어요. 다 되셨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흙가래를 조금만 더 굴려주세요. 흙가래를 이 온 바닥에 올릴 거예요. 그런데 자, 이 흙가래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끝선에 맞춰서 쭉 따라서 올려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겹쳐지게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자, 잘하셨어요. 자, 근데 그릇이 안쪽이 울퉁불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힘을 줘. 손가락 끝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반듯하게 쌓아 올려도 되고 본인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쌓아도 되고 자, 반듯이 쌓으면 손을 반듯이 대고 손질하시면 되지만 네. 사선으로 쌓고 싶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뒤로 밀려가면서 손질하시면 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만드시면 돼요. 다시 2층으로 쌓아줍니다. 아, 선생님 여기가 네. 그 우리나라에서 옹기 생산량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그 옹기를 가지고 시장 쪽에서 팔거나 아니면 남창역에서 네. 이제 전국으로 이제 내보내는 건데 이제 그날 열심히 일해서 옹기를 만들어서 이제 역 앞에 가서 팔고 시장에서 팔고 나서 그날 저녁에 국밥 한 그릇으로 피로를 달래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여기 남창시장이 국밥으로 유명하다는 그런 네, 부분이 맛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국밥은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점심시간에 남창시장에 가서 그 유명한 국밥을 한번 먹어요. 네. 그 장인들이 먹어서 전통을 이어먹어서 포장되고 있는데 진짜 국밥 드실 거예요? 어, 진짜 맛있어요? 보장이에요. 자, 본인이 원하는데 자, 꽃 모양이 있고요. 자, 복자도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곳에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찍으시면 돼요. 어, 예쁘다. 꽃이 꽃이. 꽃도 예뻐요. 끝. 자, 나는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복자를 찍겠습니다. 오. 아, 이제 제 거는 다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옹기 흙으로 빚은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 오늘 저희들 평가 2등까지만 좀 뽑아 주십시오. 아, 네네. 순위를 먹이라고요? 네네네. 2등? 아, 2등이요? 아, 이미 마음속에 선생님은 1등 정해주셨어요. 아, 다시 이제 1등! 누굽니까 1등? 아, 가장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자, 일단은 이게 처음 하신 경험치고는 굉장히 잘 하셨고요. 그릇을 여기 와서 잘 만드시는 것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담는 게 가장 즐거운 체험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즐거우셨으면 다행이고요. 오늘 잘 하셨습니다. 제가 잘 굳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And even though no one can tell, I still feel that I'm alone. 반갑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옹기박물관입니다. 자, 옹기박물관이니까 자, 드론 입구에 보시니까 굉장히 큰 옹기가 있죠? 이 옹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옹기입니다. 2010년에 우리 이곳에서 옹기 세계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옹기의 우수성과 실용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8분의 무형문화재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8분이 힘을 합쳐서 이 큰 옹기를 만들었는데 만들기가 쉽지 않았겠죠. 대기만석이라는 글자 들어보셨죠? 네.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5번 실패를 하고 6번째 성공을 했는데 이 옹기가 우리 옹기 박물관의 캐릭터로 바로 입구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 예전에 장독대에 가보시면 할머니 집에 가면 요런 장독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이거는 바로 간장 항아리입니다. 지금은 먹거리가 풍부하지만 옛날에는 간장 맛이 1년에 반찬 맛을 좌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이 간장 항아리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애기를 넣으면 대문에 검줄 달죠. 검줄 달듯이 이렇게 새꾸지를 쳐서 숯하고 고추도 달아놓고 또 한쪽에도 장독 안에도 숯하고 고추를 넣어요. 숯은 나쁜 냄새를 빨아당기고 고추는 매운 캡사이신 성분이 있으니까 장맛을 굉장히 달게 만들어요. 근데 특이하게 버섯을 한지로 거꾸로 붙여넣었죠. 우리 집에 장맛이 변해도 돌아오라는 의미에 벽사의 의미로 이런 버섯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옹기는 흙으로 만들지만 다양한 생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양요병은 그죠? 솔가지를 입구에 막아서 대소변에 액기스가 요 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새끼줄을 묶어서 큰 똥통 항아리에 담가 놓으면 그 액기스가 예전에 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항아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유약을 다 발랐는데 십자가 형태의 문양이 새겨져가 있죠. 네네. 우리나라가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박해를 했습니다. 네네. 천주교 신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겠죠. 산속에 들어가서 그죠? 옹기를 구워 팔고 숯을 구워 팔았는데 유약을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예배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있죠. 네네. 그분의 호가 옹기예요. 그 아버지가 군위에서 옹기를 구워서 파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관의 눈을 피해서 옹기로 사용을 하고 밤만 되면 관의 눈을 피해서 이제 십자가를 보고 기도를 했던 예배의 대상입니다. 자, 이 마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옹기 생산량의 70%를 이제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이 마을이 이렇게 옹기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냐면 1957년에 허덕만 씨라는 분이 이곳에 가마에 만드는 경사도와 우리 지형이 비슷하고 또 주변에 가마를 만드는 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산이 많죠. 주변에 나무를 구하기가 쉬웠어요. 목재를.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온양이라서 이들 지명이죠. 굉장히 따뜻하니까 옹기를 만들기가 얼지가 않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가까운 곳에 남창역이 있어서 옹기를 만들어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집성촌이고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울산 외고산 옹기 마을입니다. 지금 이 안이 지금 가마? 그렇죠. 가마죠. 뜨겁지 않습니까? 와, 뜨겁습니다. 그죠? 뜨겁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마는 통가마고 밖에서 보면 이렇게 식빵처럼 큰 가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된장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통장은 된장을 만들기 전에 먼저 메주를 만들어야 돼요. 메주나 된장을 만들 때는 백태풍을 이용해서 우리가 된장을 만든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메주를 만들 때는 이 콩을 물에 담가놔요. 그래서 콩을 불린 다음에 한 7시간 정도 불린 뒤에 콩을 삶습니다. 네네. 콩을 삶고 나면 이제 발효를 시키는데, 옛날에는 볏짚에 있는 균에 의해서 메주를 발효시켰거든요. 근데 저희는 검증된 균, 깨끗한 균으로만 메주를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메주의 종류가 저희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네. 네.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는 덩어리 메주,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이 바로 건조된 알콩 메주, 네. 그리고 그걸 갈아가지고 보리쌀을 섞어요. 또 이거는 분말 메주라고 합니다. 또 이거는 고추장 메주. 고추장 만들 때도 이 메주를 넣어야 돼, 메주가루. 네. 그래야지 이제 맛이나 풍미가 더 뛰어나게 되고, 골고루 그 고춧가루나 조청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메주 요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특이한 네, 특이하죠. 이게 왜 뚫렸는지. 균이 더 발효가 안쪽까지 잘 돼요. 네, 그것도 네. 맞고, 또.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이제 빠르게 건조도 중요한데, 이 메주는 건조가 잘 안 되면 안에가 썩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제 안에도 건조가 잘 돼서 나중에 이걸 담갔을 때는 썩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체험은 두 가지 체험을 할 거예요. 먼저 이 덩어리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 가루 메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된장 만드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이 메주를 만드는 과정은 복잡하지만, 된장을 담글 때는 요 준비해 놓은 물을 넣고 소금 넣고 소금을 완전히 녹인 다음에 그다음에 메주를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이 덩어리 메주를 할 거예요. 이게 물량과 소금량을 딱 잘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도가 짤 수도 있고 나중에 되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소금이 또 왜 많이 들어가냐면, 이거는 이제 또 간장을 빼는 용도예요. 간장? 네, 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도 많이 들어가고 소금도 많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계속 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장도 어떻게 보면 한해 농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콩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삶아서 메주를 만들어서 한 2, 3월 달에 음력날에 이렇게 담아요. 이거를 1년 동안 먹는 거거든요. 이 메주를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제 메주를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2개월 뒤에 이 물이 거먹게 됩니다. 네네. 네. 아,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달리 다른 작업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면 요게 나오고. 네. 국간장. 요 건더기는. 건더기는. 네. 따로 걸러서 치대. 네. 치대면. 아, 치대. 네. 그러면 이 하나에 간장도 나오고 된장도 나오고.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된장 간장 네. 그 이야기. 네. 아, 이거 하나에 간장도 나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가루 메주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간장을 안 빼는 건데, 그리고 요거는 염도가 조금 덜 해요. 그래서 쌈장처럼 드셔도 되고 찌개로 드셔도 되고. 그 가루를 이제 부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숟가락으로 섞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섞을 때는 찰랑찰랑 이렇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콩가루가 이 물을 다 빨아 당겨서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아마 되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익은 장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한번? 네. 아, 고양이 맛. 야, 이 오이고추랑 먹으면 진짜 그 맛인데. 우리가 오늘 했던 거는 약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상품화가 된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가지도 못한다. 맛은 바빠지. 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된장이랑 간장이 만들어진 과정 이렇게 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네. 특별한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코스로 이렇게 울산 울주군을 찾아서 옹기 마을을 돌아보고 옹기 마을에 있는 다양한 체험들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이번 옹기 축제는 랜선 여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옹기 마을을 직접 찾으셔서 직접 체험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름님 오늘 처음 참가하셨는데 오늘 여행 어땠습니까?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오늘 다녔던 곳 중에서 저는 그 옹기를 만들어 봤던 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다른 분들도 오셔가지고 참여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MQ님은 오늘 여행 어땠습니까? 저는 킴스트래블님과 함께 이렇게 울산에 처음 방문을 했는데요. 아, 정말로 재미있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다음에 울산에 온다면 오늘 다 돌아보지 못했던 나머지 장소들을 한번 또 둘러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핑초님은 여행 어땠어요? 역시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킴스트래블을 통해서 즐거운 여행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크루랑 함께해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으로 함께했던 오늘 여행은 어떠셨는지요? 자,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트래블 촬영하니까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와, 너무 신난다. 오늘 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거 있죠. 진짜? 네, 나 진짜 하루 더 있고 싶은데. 여름 씨는 어때요? 저도 그 말 못 하는데. 말을 못해. 그녀는 울었다.